How easy to make kimchi. Eugene's kimchi world. 유진의 김치 세계. 이 사진은 제가 만든 김치가 고급 호텔 요리 메뉴에 사용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수박무라고 하는 빨간 무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른 다음에 약간의 소금을 뿌려서 절여서 나온 무를 버리고 여기에 슬라이스한 양파와 다진 파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잎도 추가했는데 케일이랍니다. 그 다음에 해줄 것은 양념인데요. 양념은 피시 소스, 다진 마늘 생강,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고 잘 믹스를 하고요. 맛을 봐서 소금이나 꿀로 약간의 맛을 식성대로 내주면 끝.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가 고급 호텔 요리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먼저 이것은 생굴 요리에 김치가 사용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오이스터 메뉴를 플레이팅 하는 장면이에요. Oyster on half shell 메뉴라는 것인데요. 플레이팅이 끝났을 때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저기 왼쪽 위에 방금 만든 수박무 김치도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수박무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사실 수박무라고 하면 순무처럼 생겼어요. 동글동글한데 이것을 채 썰기를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의 소금을 뿌려서 물기를 다 빼주고 그린잎과 슬라이스한 적 양파를 섞었어요. 제가 사용한 그린잎은 머스타드 그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갓김치에 사용되는 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수박무와 그린잎, 머스타드 그린이나 갓 또는 케일도 됩니다. 여기에 소스를 부어주는데요. 소스로는 피시 소스,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약간의 고춧가루, 통깨도 충분히 뿌려주고 모자란 간은 소금이나 꿀로 맛을 내주면 끝. 이렇게 해서 완성된 김치는 반나절 실온에 둔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세 번째 김치로는 화이트 캐비지 김치라고 하는데요. 양배추죠. 하얀색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채썬 양배추를 물에 씻은 다음에 물기를 쫙 빼줍니다. 양배추에 물기가 빠지는 동안에 부재료로서 준비한 것은 순무 채썬 것, 양파 슬라이스, 릭이라는 부추 종류를 다져서 준비했답니다. 김치에 사용할 소스로는 피시 소스, 그리고 마늘, 생강, 양파, 신선한 붉은 고추 를 모두 블렌더에 갈아서 준비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다진 파를 충분히 더해줍니다. 소스에 사용될 각각의 재료들은 사용할 양배추 양에 맞춰서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앞서 준비한 부재료에 양념을 넣고 섞은 다음 여기에 물기 빠진 양배추 그리고 채썬 당근 약간의 적 양배추 슬라이스한 것 그린, 케일. 이렇게 주재료 양배추와 부재료 여러 가지 채소들을 한 곳에 모은 다음에 다진 파를 충분히 넣고 앞서 만든 김치 소스로 버무려주면 끝.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만든 김치는 용기에 담아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태껏 만든 김치들이 어떻게 고급 호텔 요리에 사용되었는지 사진으로 한번 감상해 볼게요. 먼저 럭셔리 푸드 메뉴의 일종인 그레이징 샤쿠터리 보드라는 것인데요. 흔히들 알고 있는 치즈 보드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음식들이 보드 위에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유진의 김치가 즐겁게 사용되고 있답니다.